키워드를 보면 집착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감독님, 이들 씨 어떤 점을 그려내려고 하신 건가요? 그러니까 작품은 표현하기 조심스럽긴 한데 어떤 이렇게 그 남성들의 어리석음이랄까요? 뭐 이런 얘기가 모티브가 돼서 그게 하나의 되게 기이한 러브스토리처럼 흘러가는 그런 얘기거든요. 네. 뭐 자세히 말씀드리기가 힘든데 스토리를 조금만 얘기해주세요. 이게 감독님들이 저희 얘기가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영화가 하나는 짧잖아요. 얘기하다 보면 영화를 다 얘기하게 돼요. 단편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러면 제가 네. 그것만 여쭤볼게요. 감독님에게 있어서 진짜 있었던 일입니까? 아,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실화가 아니다라고 네. 밝혔습니다. 있으면 큰일 나는. 있으면 큰일 나는. 네. 실화 아니다. 여기까지. 예. 자, 그럼 좀 지은 씨한테 여쭤볼게요. 지은 씨는 이 캐릭터에 어떻게 접근을 하셨는지. 사실 가장 어려웠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독특한 캐릭터이기도 하고요. 아주 자유분방하고 저는 제가 만나보지 못했던 캐릭터인 것 같아요. 제가 뭐 다른 영화나 책으로도 쉽게 접하지 못했던 캐릭터인 것 같고 두 주인공 둘 다 좀 독특한 캐릭터라서 감독님과 이야기를 아주 많이 나눴고 근데 감독님은 굉장히 열정적인 분이셔서 저한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계속해서 또 설명을 해주시기도 하고 좀 몰입을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이 내용 자체가 그 지은 씨의 그 잼잼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에서 사실 좀 영감을 받은 스토리였어요. 그 노래가 어떤 두 남녀에 관한 어떤 도발적인 얘기인데 그 부분이 되게 큰 영감을 줘서 그를 시작하게 됐던 스토리였던 것 같아요. 영감을 받아서 영화로 풀어낸 그런 작품입니다. 네네. 이 제목이 그 노래의 가사의 일부입니다. 네. 그리고 제가 여기서도 그동안 절대 볼 수 없었던 모습들이 맞아요, 많이 나옵니다. 굉장히 네, 슈퍼스타다운 데트였어요. 이번에 정말 페르소나를 연기하시면서 정말 나한테 이런 모습이 있었나라고 생각될 정도로 다채로운 모습을 보여줬어요. 네, 정말 멋있어요. 자, 그렇다면 과연 다음 작품은 어떨지 기대를 해보면서 키워드